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맛나게 살아야 돼. 살맛이 나야 돼. 그 맛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맛 감각을 뭐라 그래요? 미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맞나? 미각. 살맛. 살맛. 사람마다 사는 맛이 각각 달라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붙었어. 그때는 세브란스라 그랬다고. 세브란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상구 너 어디 붙었어? 그거 물어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안 물어보면 김새요. 네. 왜 안 물어보는가 싶고. 그래서 그 세브란스 갑니다. 그럴 때 그 기분 참 말할 수 없이 좋았어. 이제 그때 살맛 났죠. 그럼 그런 살맛은 무슨 살맛이에요? 그래 우리가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다 지잘나고 싶어. 왜? 지잘났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살맛이 나니까. 그렇잖아. 남보다 못했다. 그러면 죽을 맛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새 참 그때, 이제 입시 봐놓고, 그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래서 발표 보고, 이제 입학할 때까지, 그때는 정말 살맛 났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또 누가 물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왔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오니까 살맛이 좀 뚝 떨어지더라고. 왜? 학교에 오니까 잘난 놈들이 상당히 많아. 그 당시 이제 경기 출신들이 제일 많고 우리는 뭐 5명밖에 안 돼요. 경기 출신들은 뭐, 40명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서울고등학교. 근데, 제가 졸업한 학교 경남고등학교거든. 그러니까, 그때 전국에서 3, 4등 갔어요. 근데 뭐, 경기 자식들 보니까 잘난 놈들 많아. 그 조금 꿀리더라고. 산맛이 조금 줄어. 근데 이제 제가 산맛이 탁 떨어진 순간이 왔어요. 근데 경기 출신 중에 참 서로 이렇게 끌리는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막
말이 통하고. 이제 그까지는 좋았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그러자고. 근데 탁 가니까 그 당시는 부자 집들은 대개 축대 위에 있었어, 축대. 그렇죠? 그러니까 축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길에서 계단으로 조금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그 대문이 나오는데 친구 그때 그 당시에 이 전종 을 누르는 집이야. 그 당시에 전종 얘기만 들어봤지 처음 봤어. 딱 누르니까 저 안에서 도련님 오신다 그러면서 이쁜 서울 말이 나오면서 이쁜 아가씨가 쫄랑쫄랑쫄랑 뛰어나가지고 대문을 열더니 도련님 오세요. 와, 우리는 그런 꼴을 본 일이 없어. 우리는 솔직히 대문도 없고. 그래서 대문을 통과해서 턱 가는데 그게 정원이야. 와, 정원이 다 있어. 이제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거기에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참 그 당시 그게 1961년도인데. 예. 뭐 61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아, 벌써 기가 뭐예요? 밤 죽었어. 나는 이거 완전히 촌놈이야,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먼저 현관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와, 근데 그 응접실이란 게 있어. 응접실. 우리는, 우리 집엔, 부산에 우리 집엔 방 두 개밖에 없는데. 응접실이란 게 탁 있는데, 그때 이제 소파 뭐 이런 거를 응접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응접세트라고 불렀어요. 응접세트가 쫙 있고, 야, 앉아. 턱 앉았는데, 제 귀가 팍, 한 번 더 귀가 죽었어.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가. 요즘 뭐 피아노 있는 집 많죠, 뭐. 많지만은, 그때는, 부산에는요, 우리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었어. 기껏 있어봐야 풍금, 뭐, 이 정도. 와, 우리 학교에도 없던 피아노가 이 집에 있는 거야. 그러더니, 부산에는 애들이 피아노 레슨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때는 부산은 정말 형편 없었죠. 그러니 친구 피아노 앞에 턱 앉더니, 야, 듣고 싶은 곡 있으면 말해. 와, 막 거기서 저는 끝났어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격이 달라. 그래서 뭐 쇼팽의 적흥 환상곡 한번 쳐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탁 치는데 막 살맛이 떡 떨어지더라.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말이야, 세브란스. 폼 잡고 댕기다가, 이제 뭐, 완전히 나는 이 친구한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참, 우리가 사람과 사람, 뭘 비교해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은 그건 참 비극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밖에 몰랐으니까.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거 있죠? 갱년기 장애. 갱년기 장애라는 이제 병은
폐경이 딱 오면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팍 떨어지면 온갖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 건강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딱 떨어지면 막 어떤 때는 막 후끈후끈거리고 땀이 막 나고 막 정신적으로도 막 그 감정적으로 뭐 쉽게 복받치고 또 우울해지고 울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에게. 예.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 여자들에게는 골다공증도 잘 걸리고 치매도 잘 오고 여성 호르몬이란 것은 여성 건강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유방암 특히 그 유방암 환자들에게 그 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걸 저는 아주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보면 그 호르몬 차단제 때문에 갱년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여성 호르몬 탁 차단해버리니까. 그러면 여성 그 유방암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져요. 그러면 면역력도 따라서 약해져. 지금 암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면역력인데 이거는 암만 딱 보고 여성 호르몬으로 차단제를 쓴다는 것은 그거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게 항상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폐경이 와도 요즘 대한민국에는요 폐경이 와도 이 갱년기 장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여성들은 거의 10명 있으면 뭐 9명은 90%는 다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게 한 35년 전이야. 한 번은 제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만 데리고 이제 한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그 오셔가지고 어떤 그 유치원 뭐 협회 회장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총무 되시는 분이 두 분 다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미국 와서 뉴스타트를 하고 그 두 분이 다 그냥 싹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이 뉴스타트를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분들이 흥분했어.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려면 뭐 이상구 박사보다 누가 더 잘 가르쳐? 그 원장님들이 알아가지고 원장님들이 이제 유치원 선생들 이제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상남북도 유치원 원장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왜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라는 여성들은 좀 더 뭐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활발한 분들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거를 참 뭐예요? 좋아하고 또 교육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잘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진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때는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갱년기 장애를 경험하던 때예요. 근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거꾸로예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10명 중에 9명은 갱년기를 모르는 거야. 한 명 내지 두 명은 갱년기를 그래도 하는 거야. 그 참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영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야, 영국 여자들 똑똑해요. 영국 여자들 참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그 영국 여자들 이제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반반이야. 10명이면 5명만. 근데 그럼 왜 한국 여자들은 10명이면 9명이 갱년기 장애라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 갱년기 장애라는 것을 이것이 전혀 없는 사회가 있을까? 아, 있어요. 저게 안데스산, 볼리비아 있죠? 볼리비아, 그 지역에 그 산 속에 사는 부족. 무슨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 부족이냐면, 그, 태국의 히말라야 산 쪽 가까이 가서 사는 그 부족에는 없어요. 여성들이 한 사람도 폐경이 와도, 갱년기 장애 안 와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왜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많냐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갱년기 장애를 전혀 모르는, 그런 부족은 다 무슨 사회냐면,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인데. 거기서는, 젊을 때부터 여성이 생리를 하는 동안은 부정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에는 여성들, 생리하는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가도 그 생리 끝나면 이제 내보내.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가 언제게? 생리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오면 그때는 여성들이 막 아이고 뭐예요? 아이고 이제 매월 뭐 한 3-4일씩 갇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안 갇혀도 되고. 그래서 이 생리가 끝나는 것처럼 여성에게는 굿 뉴스가 없어. 그래서 이제 빨래터에서 이제 빨래하고 이러다가 야, 어느 동네 누구누구가 생리 끝났대. 그러면 빨래하는 아가씨들이 어머 참 좋겠다. 이런 사회야. 아주 참 재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반대야. 정반대죠. 생리 끝나면 찔찔 울어 혼자서. 난 몰래. 그렇죠? 그 친구한테 전화하기가 뭐라 그래. 나 끝났어. 그럼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그 생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생리 끝나면 여자로서 가치가 뭐예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가만 보니까 아 이분들이 왜 갱년기 장애를 겪지 못하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유치원 한다고 바빠. 바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이들하고 뭐예요? 그 얼마나 귀여워. 애들하고, 산토끼하고, 깡충깡충하고, 송아지 하면서, 놀아.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바쁘고 애들하고 놀고 교육시키고 애들이 변화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의미 있는 생활하는 거야. 무슨 미? 아, 의미. 의미 있는 생활. 그래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 배경이 와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안 꺼져.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 중에 갱년기 장애가 오는 사람은 왜 올까? 아이, 코 흘리게들 데리고, 밥벌이 하려니까 뭐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의미 있게, 재미 있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밥벌이로 생각하면 지겨워. 의미가 없어. 제가 이거를 밥벌이로 생각하고 하면 아마 지겨울 거예요. 맨날 와서 걱정하고 맨날 유전자가 도와줬다고 이게 밥벌이 같으면 못해. 그러나 저는 이 맥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227기 다음 이제 227기를 이제 하면 저는 항상 궁금한 228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올까? 네. 흥미진진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까? 네. 아주 흥미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센터에 와서 보시기에 이 사람 같으면 저 갱년기 장애 전혀 모르겠다 싶은 사람 만나본 일 있어요? 누구? 예? 본부장 맞아요. 그런데 본부장도 그렇고 저기 저 이옥균 봉사자 빨간 모자. 뭐. 생리는 끝났는데, 언제 끝났는지도, 살다가 보니까 끝났고, 그렇죠. 갱년기 장애가 언제 있었든지, 뭐. 그 말은 생리가 끝나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계속 그 유전자를 켜주는 의미 있는 생활. 생기가 넘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라는 병도요, 나이가 들면서, 야, 이거 뭐, 이제 난 다 살았구나. 그리고, 아이, 뭐, 만사 귀찮다. 아이고, 난 생각하기 싫다. 이러면 치매가 더 걸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내가 새로운 것을 한번 추구해보자. 한번 배워보자. 이야, 이게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국 여성들도 이 갱년기 장애를 폐경 오고 나서 갱년기 장애를 체험하는 여성들이 쑥 줄어버렸거든요, 이제는. 10명 중에 뭐예요? 진짜 거의 뭐, 4명이나 5명은 갱년기 장애 모른다고. 왜 그래요? 아이, 뭐,
여자들이 막 판을 쳐, 그렇죠? 뭐 법관들도 뭐예요? 여자고 뭐, 야, 나 뭐, 나경원 씨 보니까 막, 남자 뭐예요? 저리 가라, 그렇죠? 아이고, 요즘 뭐, 여자 국회의원들이 남자 국회의원들보다 더 똑똑하더라고. 그리고 법관들도 그렇고, 제가 한 번은, 경기도 지역, 사립 학교 교장회의란 걸 하더라고. 하니까 뭐, 전부 여자 교장들이야. 예. 네. 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바쁘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성들은, 그 가서 물어보니까, 갱년기장애 참 없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폐경이 왔다고 해서 찔찔, 짜지 마세요. 그렇죠? 말고. 야, 매월 그냥 치닫거리 한다고. 그거 이제 뭐예요? 안 해도 된다. 야, 좋다. 이렇게 그것도 역시 그 갱년기 장애도 역시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 긍정적인 마인드, 그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자, 그러니까, 짐에도, 그, 의미 있게 사면 치매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게 하면은, 테레비도 별 볼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기력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체력도 약해지고, 왜 유전자들이 자꾸 꺼져?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점점 쇠퇴해가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노화현상이 빨리 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녀님들, 미국에서 그 스노든 박사라는 박사가 이 수녀 치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연구가 많지만은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과학적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치매가 더 잘 걸리냐는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이 스노든 박사예요. 이 사람이 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냐면 이 타임 잡지예요. 타임 잡지에 The Nun Study 그래가지고 수녀 연구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연구냐면 이 수녀들을 가만 보니까, 왜냐면 치매 연구해가지고 원인을 밝히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처한 그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수녀님들을 연구를 하면 적어도 외부적 환경은 뭐예요? 동일한 사람. 뭐 수녀님들이 시어머니가 있어, 시누이가 있어,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어. 이제 그런 면에서 모든 수녀님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 뭐예요? 통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종교도 뭐예요? 똑같고. 그러니까 치매 연구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야. 그래서 이제 그 수녀들 중에 어떤 수녀들이 치매 잘 걸리냐, 어떤 수녀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치매 안 걸리냐, 이제 이것에 아주 그 착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이 수녀님들은 고참 수녀로서 70, 80이 넘어서 그래도 기억력이 똑똑해. 그런데 어떤 수녀님들은 벌써 50대 후반, 60대 초반부터 이침이침해기가 나타나.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나이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스노든 박사가 그거를 감안한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수녀님들 678명. 그렇죠? 참, 그래서 다 그 수녀님들 돌아가시면 이제 뇌를 꺼내가지고 다 뇌를 잘라서 검사하고, 이 굉장히 우수한 연구였어. 근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아무리 이 스노든 박사가 도대체가 원인이 뭘까를 어떤 요소로 인하여 어떤 수녀가 젊어도 치매가 빨리 오고 어떤 수녀님은 나이가 많아도 치매가 오고 이게 무엇이 연관되어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이 기후일까 수녀님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기후일까 무슨 습도인가 무슨 공기가 뭐 오염이 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넣고 조사를 해봐도 차이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스노든 박사가 어디다가 착안을 했냐고 하면 역시 뭐예요? 네, 내면의 환경, 마음. 이렇게 착안했어요. 그러면은 뭐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일기장. 그 수녀님 다 일기를 쓰게 돼 있다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하고 접촉을 해서 과거의 일기장들을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익명이죠. 그 이제 수녀원에서 치매 원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공개를 했어. 그 이제 누구 일기가 어느 일기가 누구 어느 수녀님의 일기라는 것은 이 의사밖에 몰라. 그래서 쫙 검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기억력이 상상한 수녀님들은 옛날부터 써내려온 일기장이 쓴 게 많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서 쓸만한 게 있도록 사는 거야. 그래서 주로 뭐예요? 아 오늘은 어느 어느 병원에 몇 호실에 입원해 있는 누구 누구 환자를 찾아가봤다. 그래서 필요한 것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 이 환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고, 뭐예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일기장이 두꺼워. 젊은데 이제 치매가 막 시작하는 이런 수녀님들은 벌써 10년, 20년 전 일기장부터 어떻게 돼 있어? 텅텅 비어 있어. 안 썼어. 왜? 쓸 일이 없었겠지, 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몇 자 극적거려놨는데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다. 그게 지겹다. 이게 병이야.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옷 벗고 나갈까? 나가봐도 이제는 갈 데가
없구나.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 아, 참, 내 신세도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런 부정적인 말만 몇 군데 써놨지. 꼭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싶은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이거 별로 안 알았습니다. 별로 안 알았어요. 하여튼 의학계에서는 그 이상하게 이 과학적인 물질적인 그런 데이터를 좋아하지, 이런 인성과 그렇죠. 그 삶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관 짓는 거를 이 연구가 제가 볼 때는 치매 연구 중에 최고의 연구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그렇게 환자들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의미 또는 재미 가 있는데. 그래서 이상구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완전히 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 맛은 무슨 맛으로 살았어? 제잘난 맛에 살았어. 그 제잘난 맛이 이 경기 나온 이 친구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 너무 잘난 놈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살맛이라는 것은 참 무의미한 살맛이요. 그거는 나보다 못한 놈만 있을 때만 뭐요? 살맛이 있고, 조금 잘난 놈 나타나면 살맛 없어요. 이거는 진정한 살맛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행복, 살맛, 행복,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 그럽니다. 절대적 행복이 아니야. 그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냥 아이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살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괜히 생각하기 시작한 그게 뭐냐면, 인간은 왜 살지? 이런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산다는 것에 대한 좋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왜 살지? 그,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으면 흑대 부르고, 그 끝이네, 뭐. 그래서 결론 뭐게?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어떤 놈이 똑똑해? 빨리 죽는 놈이 똑똑해. 뭐, 허무한 인생, 이거 살아봐야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가는 놈이 이게 똑똑한 놈이야.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경기 나온 그 친구보다 이제 못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잘난 놈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잘난 놈이 돼야 되겠다 하고 제가 느꼈냐면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똑똑한 놈이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존심을 좀 회복을 했어. 내보다 똑똑한 놈이 있었나 봐라.
그래서 그때 전 연세대학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다 바보 같아.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뭐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야, 그 뭐, 다 허무한 건데. 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 하냐. 무슨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혼자 또 잘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문제를 야기해. 그러니까 혼자 잘난 거는 좋은데, 죽어야 잘나는 거야. 그렇죠? 응. 그래서 제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이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참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가겠다. 라는 유서를 써놓고 죽으면, 안 죽고 공부 열심히 했었는 그 친구들이 좀 깨닫게 해. 깨달아서 빨리 죽도록. 맞다, 상구 말이 맞다. 역시 상구가 뭐예요? 똑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따라 죽는 놈이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죽을 생각. 그때는 진지했어요. 지금은 농담처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진지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은 확실해. 그 뭐, 이 허무한 인생 뭐 살아서 뭐 하냐, 이거지. 그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죽을 수는 없고, 상당히 멋있게 죽어야, 이제 그 남아있는 내 후배들. 이제 우리 동창생이나 후배들이 상구가 죽을 때 그때는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그 죽고 난 뒤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래서 약 먹고 죽을 때뭐 이건 좀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는데 야 멋있게 죽었네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 들리지도 않을 텐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이란 게 보면 웃겨요. 이게 다 누구가 장난하는 거라? 잡신 들려서 장난에 빠진 거야. 그 잡신이 산다는 것은 허무한 거야. 그 잡신들 다 얘기해도 그게 혼란 빠져서 죽기로 결심한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그 잡신들은 전부 그 하는 말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게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찾아봐서 어디가 제일 멋있냐.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멋있는 데 하나도 없었어. 다 구질구질했어. 다 초라하고. 요즘이야, 뭐, 각 지자체들이 막, 뭐, 별로 이쁘지 않는데도 이쁘게 다 갖고 놨잖아.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이쁜 곳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 요즘 그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 나와서 이렇게 댕겨보고 막, 한국 이쁘다고 막, 난리죠. 놀래죠. 한국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막 꾸며놓고 막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 보기 힘든 광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어디를, 발견했냐면, 양양이야. 그렇죠. 양양 낙산사 의상대. 이야, 여기는 멋있다. 아래 뭐 절벽이 있고, 바다는 그 통에 흐른 바다에다가, 그 관음성 소나무가 쫙 퍼져 있고, 그게 이제 팔각정이 탁 있고,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려서 죽으면 우리 친구들이 불을
부러워하겠지. 우리는 왜 그럴까? 남이 부러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웃겨,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돌이켜보면 참 웃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 서울서 양양 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웠던 때. 그땐 대관령 넘어서 포장도 안 된 길에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뭐, 한 뭐 10시간씩 걸리고, 막 그래서 버스도 뭐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없고, 예. 네. 그리고 뭐 또 뭐 학생이 하숙하는 놈이 돈이 있나. 그래서 라면 사 먹는 돈 다 아껴가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차비를 마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나는 간다. 양양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월요일 됐어.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다고.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막 죽겠는 거야. 그러면 죽을 놈이 죽겠으면 반가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죽겠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싶더라고. 가만 보니까 내가 뭐예요? 죽고 싶은 놈이 아니야.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처럼 제가 중2 때 웃는 연습할 때 그 순간에 혼란스러웠죠.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독감에 걸리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냐 싶어. 그래서 혼란이죠. 왜? 난 지금 반드시 죽을 거야. 맞아. 죽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 이런 생각을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런 놈이 또 독감 걸리니까 왜 죽기 싫지? 이게 이상한 거야. 나가. 내가 누구냐? 이게 살고 싶은 놈이냐? 죽고 싶은 놈이냐? 헷갈려. 그런데 확실히 살고 싶더라고.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독감이 나면 가서 죽어야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게 이렇게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마.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존재는 사실은 나밖에 없다. 너는 너 자신도 누군지도 모르고 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야.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는 지금 암 걸려서 투병하면서도 기분 나쁜 전화 소식 들으면 또 뭐예요? 화답지 나고 막 믿고 그렇잖아.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중요합니까? 웃긴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존재라. 다 너무 변질이 많이 돼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다. 변질된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독감이 좀 이제 풀리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버스 타고 양양 가? 이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안 가려니까 또 자존심 상해.
내가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나는 죽겠다고?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냐?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내가 죽겠다고 양양 낙산사 가서 죽겠다는 것이 이게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죽겠다고 결정을 한 내가 독감에 걸려서 죽겠으니까 살고 싶은지. 그럼 왜 살래?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대답도 없어? 허무하다며? 그래도 허무해도 살고 싶대? 이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뭐 이유를 대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뭐를 깨달아야 돼?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살자라고 해서 산 건 아니에요. 일단 자살, 일단 보류.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나는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은지 그 살고 싶다는 뜻은 아무리 봐도 내 뜻이 아닌 것 같아. 내 뜻은 뭐예요? 죽는다야.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이 살고 싶다면은 내가 볼 때 내가 왜 그렇게 독감 걸려서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지. 설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설명을 못했는데 무조건 살고 싶은 건 이거는 뭔가 내가 아닌 어떤 뭐예요? 무엇이 와서 나를 살고 싶게 하고 있는 거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요즘은 뭐 그게 하나님이라고 뭐 금방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철저히 무신론자니까 뭐 하나님이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게 누군지 나를 그토록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도록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내가 알 때까지는 뭐예요? 섣불리 자살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 때가 되면 그렇다면 별거 아니군. 그럼 난 죽을래. 그래서 그때 죽으려고 보류해 버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9살 때 하나님 만난 거야. 그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독감 걸렸을 때, 죽지 못하게 무조건 하고 살아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 뭐요? 하나님이구나.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고, 저 예수 믿는 놈들 제일 꼴보기 싫었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요? 안 죽도록 말려주신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제 자살을 보류하고, 이왕, 자살 안 하고 살기로 했으니까, 일단 보류했으니까, 사는 동안은 뭐요? 돈 벌어서 멋지게 살자.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 그럼 멋지게 살려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돈 벌어서 본때 있게 내가 살겠다. 딱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고, 이제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참 좋아해요, 차.
좋은 차, 고급 차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미국 가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좋은 차라는 건 구경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한국에서 뭐 제일 좋은 차라 그래봐야,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어요. 그때, 그, 크라운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일제 도요타 크라운. 기억나요? 예? 네? 그때는 크라운 같은 대한민국이 한번 대였을 때밖에 없었어. 지금 얘기하면, 지금 급이 어느 급이냐 하면, 이제 일제 최고급도 아니고, 현대로 하면, 제네시스급도 안 되고, 바로 그 밑에 뭐요? 그레인저급이야. 와, 크라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캬, 좋겠다. 좋겠다. 근데 미국 가니까 막 좋은 차가 막 많이 굴러다니는데, 옛날부터 벤츠가 좋다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벤츠를 사고 싶다. 근데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야. 벤츠 살 돈 충분히 돼. 그래서 벤츠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저기 이제, 세브란스 67년 졸업생이거든요, 제가. 67년 우리 동기생 중에 내가 벤츠를 제일 먼저 사서 깃발을 날리겠다. 상구 벤츠 샀대. 이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서 그 의사 생활 이제 막 힘들게 할 때, 그 고속도로 이제 달리면서 뭐 앞에 벤츠가 지나간다든가 옆에 벤츠가 지나가면 제 정신이 홀라당 나가서 그 좋겠다 이러면서 막 벤츠 지나가면 나도 저 색깔 사야지 뭐 이래 싸면서 막 벤츠라 그러면 막 완전히 꽂혔어 그냥 그래서 내가 벤츠를 딱 사가지고. 타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왜? 온 세상에 온 미국 사람들이 다 내 차를 쳐다볼 것 같아. 그래서 벤츠만 타면 긴장이 탁 되는 거야. 그 이제 타고 이제 탁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긴장이 되면서 막 옆에서 막 볼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보는가 안 보는가 보려고 이 보면 아 이 새끼들 안 보는 거야. 유사도 안 본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을 많이 쳐다봐. 남 옷 입은 것까지도 뭐야 간섭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저걸 옷이라고 입었냐 그래서 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너 벤츠 탔냐? 좋겠다. 끝. 안 쳐다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 하나도 재미가 없어. 쳐다봐줘야 좀 뭐요. 아, 좋겠다. 뭐, 이제 이래야 좀 기분이 날 텐데. 아, 그러니까, 벤츠선 보람이 없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이야 뭐 미국서 뭐 미국 한국 사람들 뭐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당시 67년도인데 70년도야 한국 사람들 아주 드물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동창회를 빨리 해야 돼. 동창생들한테 이 폼을 잡아야 돼. 그런데 동창회가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지가 안 날라오는 거라. 아, 그래서 맨날 우체통 열어봐서 또 이제 동창회 편지가 또 없어.
또 없으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그다음 여름 오면 또 스트레스.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근데 드디어 한 달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편지가 왔어, 동창회에서. 이야,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편지를 탁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와, 스트레스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건 쑥 거칠의 삶이야. 남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거 못 보여주면 불행하고, 보여주면 행복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요? 뭐? 그런 것은 행복의 절대성이 없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이걸로 뭐예요? 행복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부러워해야만 돼. 남들 안 부러워하면 안 행복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뭐 해요? 그런 껍데기 삶. 그 저는 태어나서 벤츠 한번 못 타보고 죽으면 죽어도 눈이 안 감길 것 같아서 그때. 근데 요즘 뭐예요? 기아 소렌토 타도 눈 잘 감겨요. 자, 이제 벤츠 병은 싹 사라진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그럼 다음 동창회는 6개월 후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6개월도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 6개월 기다리느라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드디어 동창회 날 12월 중순, 12월 17일. 동창회 날이 결정됐다고 이제 편지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하고 상당히 멀어, 거리가. 그래서 뭐 한 2시간 반을 달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동창회를 하면 제일 늦게 가던 놈이 그날따라 제일 빨리 가서 약 한 3, 40분을 빨리 도착하더라고. 왜? 빨리 도착해가지고 자리를 좋은 데를 잡아야 돼. 주차 자리가 사람들이, 뭐 동창들이 뭐야 다 지나가면서 야, 이 차 누구 차가 뭐 이렇게 돼야 홍보 효과가 있지. 예,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다 갔는데 김 팍 샜어요. 왜 김 샜냐? 그때가 12월 17일을 가지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차가 안 보이는 거야. 누가 이렇게 운전을 열심히 해서 안 돼. 아무 보람이 없어. 그것도 이제 40분 빨리 도착해가지고. 아니, 40분 빨리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아무도 안 봤으니 홍보 효과는 0점이고. 야, 그동안 뭐, 동창회 편지 안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동창을 해도 오니까 아무 보람도 없어. 그게 무슨 보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의 실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춥고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봐야 되겠어. 그래서 차 안에 죽치고 기다리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쯤 기다리니까 이제, 아, 누가 오더라고. 그래서 촥 오더니 바로 내 차 바로 뒤에 탁 갖다 붙여. 그래서 나도 뭐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도 안 보이는데 무조건 반갑게 인사를 했어. 근데 그 바로 뒤에 내 다음에 온 놈이 우리 동기생이야.
동기생이 딱 내리면서, 야, 새끼 돈 벌었구나. 이거 벤츠 아니야? 와, 기분 좋대요. 너무너무 행복해. 벤츠 맞아. 야,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뭐예요?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럼 배가 아파하니까 또 기분이 더 좋대? 왜 남이 배가 아플 때 우리는 좋을까? 참, 이게,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자식이, 아, 김새는 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미국에도 벤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이야 뭐 벤츠가 깔려있죠. 그 당시에는 벤츠가 세 종류밖에 없었어, 세 종류. 내가 산 큰, 제일 큰 세단.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내가 산 건 8기통 큰 거,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싼 거, 6기통. 아, 이 자식이 김새게 6기통이지, 그래. 나는 8기통 샀는데. 아니야, 8기통이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갑자기 뭐야, 지차로 들어가서 헤드라이트를 다시 켜서 확인을 하니까, 어이, 8기통 맞거든. 그 새끼가 막, 와, 새끼 돈 벌었구나. 와, 하는데 배가 막 상당히 아픈 것 같아. 그 난 기분이 또 상당히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동창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 자식이 막 홍보를 하는 거야. 벤츠 샀다고 상구 이 새끼가 그랬더니 야 그렇구나 이제 와 그 이제 드디어 무려 8개월을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 자 오늘 막 홍보 막 만점이다. 그걸 홍보를 잘 하던 놈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동창들은 자꾸 오는데 하나 둘 오는데 홍보 부장이 없어져서 아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만 쳐다보고 이 자식이 왜 안 나오나 뭐 큰 거를 하는지 한참 걸렸어.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일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먹었어. 술 먹고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이제 돼서 이제 쭉 집으로 오는데, 아, 뒤에서 교통순경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너 술 먹었다 이거야. 내가 뒤에 따라와서 보니까 네가 차가 막 이런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다 미국도 이런 알코올 측정기 이런 게 없었어. 요즘은 뭐요? 훅 하면 다 나오잖아.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측정한지 아세요? 나오라 그래. 네. 나와가지고 줄 거 놓고 어떻게 두 손 올리고 걸으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래서 안 넘어졌어. 그래, 그랬더니, 조심해서, 가라. 아, 이놈, 벤츠 타가지고, 어? 경찰한테도 다 걸리고.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야.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까? 진짜 행복한 것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갔어요. 와, 빨리 이게, 야, 이건 완전히 거칠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나면 안 되는데. 뭔가 정말 어떤 절대적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양양 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말리셨구나. 그러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양양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했네. 그래서 미국서 그 손님이 와가지고 그 우리 그 최은하 의사하고 같이 온 우리 그 직원 오래간만에 와서 이제 양양 낙산사 구경을 그저께 같이 가서 이제 어저께인가? 어저께 갔 어저께 갔구나. 감회가 새롭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차 했으면 죽었을 텐데, 양양 마누라하고 같이 다 와서. 그러니까 인간은 섣불리 결정해가지고 행동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것도 결국은 이 기회를 통하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암 걸린 것도 뭐예요? 그렇죠. 감사할 일로 변해버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암 걸린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생각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에 오셔서 만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지금부터 항상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